박일영 출판사에서 최근에 유튜브를 만들었습니다. 그 유튜브에서는 여러 가지 책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번 유튜브 편에서는 등산도 하고, 그다음에 책을 만드는 출판인들을 소개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 이 유튜브의 제목을 책을 만들며 산에 오른다는 제목으로 유튜브는 계속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일영 출판사의 박찬익입니다. 나는 그 경북 예천에서 62년도에 태어나서 82년도에 서울에 와서 대학을 다니고 지금까지 출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영 출판사는 1989년 7월 20일에 깊이와 넓이가 있는 책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창립을 했습니다. 작년이 30년인데 30년까지 1621종의 인문학 책을 만들었고 21종의 학회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전국 우수 도서로 146종이 선정되어 학계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인 패러다임북에서는 사회과학이나 일반 교양서를 만들고 있고요. 정인출판사에서는 어린이 책을 편집하여서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책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출판을 다양화하고 있고, 디지털화하고 있고, 또한 세계화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출판인 산학회는 출판사 대표들이 모여서 만든 산학회입니다. 한국 출판인 산학회는 출판사 대표들이 만든 산학회로 1982년 허창성 대표 등이 발기하여 산학회를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38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산학회입니다. 우리 산학회의 회원은 일진사 이정일 대표를 비롯해서 4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산학회 슬로건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천후 간다는라고 정하고 있으며 우리 산악회에서는 매주 토요일 날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928회 산행을 했습니다. 우리 산악회에는 특별히 지키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자가용을 타고지 않는다. 왔던 길을 되돌아가지 않는다. 그다음에 산행 중에 술, 담배를 하지 않는다가 삼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산악회에서는 각종 특별 산행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해외 산행을 많이 했으며 백두대간, 구정맥, 백대맹산, 정맥, 한각김액 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악회의 회원 자격은 출판인이면 가능하며 회비는 연 25만 원을 받고 있으며 지방 산행을 할 때는 특별 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산악회는 그동안 선배들이 해외 산행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만한 유명 산행은 대부분 했었는데 백두산 산행, 대만 옥산 산행, 알프스, 킬리만자로 등 중국의 옥산 등 여러 산행을 했습니다. 우리 산악회에서는 특별 산행으로 백두대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5기로 백두대간을 완주했으며 현재 7기가 백두대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악회의 정기 산행은 매주 토요일 1시 30분에 목적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산행 계획은 카페에다가 한 달치를 올려놓고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달에 한번 지방 산행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평화누리길이라고 해서 강화도에서 고성까지 가는 평화누리길 특별 산행을 매주 셋째 주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통까지 산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우리가 우리 산악회 30주년 기념으로 만든 책입니다. 2012년 때 오상한 회장님이 산악회 회장을 맡았고 제가 총무를 맡으면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에는 산악회의 자세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 유명한 엄은길 회장님도 축사를 써주셨고, 이 책이 우리 산악회의 30년을 기념하는 책이라고 될것 같습니다. 이 기념패가 제가 12년 동안 산에 다닌 결과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 산악회의 타이틀이라고 할 수 있는 1대간 부정맥을 하고 산악회 회장으로부터 받은 기념패입니다. 총 연장 길이는 도산 거리로 거의 3000km 이상을 걸은 거로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리산에서부터 보성까지 740km를 걸었습니다. 또한 백두대간을 비롯해서 금북정맥, 한남금북정맥, 금북정맥, 한남정맥, 한남호남정맥, 호남정맥, 한북정맥, 낙남정맥, 낙동정맥 등 구대간도 일진사 이정일 어머님이 대장이 돼서 완주를 했습니다. 최근에 저희 출판사에서도 산에 관한 거나 여행에 관한 책을 몇 권 냈는데 잠시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사에서도 등산이나 산행에 관한 책을 몇 권 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책을 한번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효호 선생님이 쓰신 나의 옛길 탐사 이야기 1.2입니다. 양효호 선생님은 인천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하시다가 정년을 하셨는데 서울에서부터 중령을 넘어 부산까지 걸어간 내용을 이 책에다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그 중령대로를 따라 31개 기차 역사를 따라 쭉 걸어서 나중에는 대마도까지 종주를 하셔서 이 책을 냈습니다. 이 책에는 31군데 옛날 기차역이나 주위에 있는 풍경들이 쭉 실려 있습니다. 지금은 사라져서 없는 역사나 풍경들을 이 책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